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잔고 1170만 7750원으로 시작하고요. 지금 현재 뱅커가 승리를 했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항상 건강한 마인드 그리고 건강한 뭐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요. 또 좋은 음식 또 이런 거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요. 너무 갬블링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갬블을 하다보면 이 마귀 귀신한테 쉬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한 건승을 하시고요. 배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뱅커에다가 1유닛으로 뱅커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은 이 영상에서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확률, 뭐 통계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갬블은 통계 확률이에요. 지금 현재요, 뱅커가 우세한데 플레이어다 친다? No, 절대 안 됩니다. 우세한 쪽으로 치세요. 확률이 그러면은 60에서 70% 올라갑니다. 여러분, 100만불짜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보시면요, 뭐가 우세합니까? 뱅커잖아요. 우세한 쪽, 통계를 따르시라는 얘기예요. 지더라도 나는 어차피 마틴으로 치잖아요. 그죠? 그림도 봐야 되지만 유리한 쪽을 저는 여기서 플레이어 찍습니다. 이렇게 2단계고요. 2유닛으로 플레이어 배팅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뱅커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만 봤을 때는 플레이어가 우세하다고 봤어요. 7대4 2루 줄었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을 봐서 뱅커로 넘어가요, 이번엔. 왜냐면 이슈는 뱅커가 우세하잖아요. 설마 3-3 박스? 3-3? 그죠? 현재 우세한 거는 뱅커가 우세하지만 여기로 봤을 때는 그림을 봤을 때는 플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뱅커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뱅커로 넘어갔죠. 오케이, 이거 너무 좋은 팁을 드리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저는 여기서 뱅커 가기가 애매합니다. 플레이어로 찢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또 너무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데 뱅커가 줄잖아요.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거 너무 좋은 걸 가르쳐 드려서 그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항상 룰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룰렛만 지금 계속 하시고 뭐 블락치 좋아하시는 분들 블락치 계속 좋아하시는데 이번 한판 쉴게요. 가끔 룰렛이 안 될 때는요 바카라도 좀 해보시고요 블랙잭도 한번 해보세요. 단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마틴이에요. 마틴만이 살 길이다. 오케이, 여기는 그냥 옆으로 가잖아요. 트렌드가 뭐예요? 옆이잖아요. 옆줄에 가는 거예요. 안 맞더라도 통계 위에 있는 그림 플레이어 뱅커를 택해서 배팅을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99 타이죠. 이건 좀 아깝네요. 근데 이제 타이가 나왔어. 그럼 타이가 어디가 더 스트롱했나. 와 이거 한번 쉴게요. 저는 타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희 채널은 총 5개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바카라, 블락잭, 룰렛 이 세 가지 아이템으로 강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다 상담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전한 곳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저희 댓글란에 보시면은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구 추가 가능하시고요. 오케이, 너무 새로운 테이블은 저는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있는 테이블을 또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여기 괜찮네. 여기는 근데 플레이어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봅시다. 20대 13이네요. 그죠? 이렇게 코리안 스피드 바카라 비고요. 9대 7이고요. 말 그대로 트렌드가 플레이어잖아요. 그죠? 플레이어가 가고 있으니까 우선 플레이어 한번 만 원은 가볼게요. 1유닛으로. 뭐 여기까지는 5니까 총 6개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좀 고민 좀 해봐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뱅커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번 많이 나와봐야. 여러분 트렌드를 알면 돈을 딸 수 있어요. 거기다 그걸 마틴까지 붙여서 한다? 오 예스. 100% 프로핏 올릴 수 있는 갬블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은 하다 보면 경력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줄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내 머릿속에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면 지는 거예요. 꺾지는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지더라도 줄로 내려서 죽으라는 얘기죠. 왜? 그 다음에 나는 2단계를 갈 수 있고 3단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머리 써갖고 이 줄을 내가 미리 꺾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 봤죠, 뱅커? 이렇게 0이죠. 플레이어 갈 때는 가는 거예요. 어제 오프라인 카지노를 갔는데 뱅커가 20번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와 진짜 제가 17번까지는 제가 직접 테이블에 앉아서 갬블을 해봤는데 야 20번 나오는 걸 봤는데 짜릿하더라고요. 그것도 뱅커로. 제가 솔직히 플레이어보다는 뱅커 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딸다 보면 이제 뱅커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중국점을 봤을 때는 플레이어. 저는 플레이어로 갑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로 갑니다. 그래서 뱅커 갔죠. 바로 바꿨습니다. 말로는 플레이어에다 갑니다. 그러고서 항상 그래요. 실수해요. 66 페어. 3대 2, 3대 3 타이죠. 야, 3대 3 타이가 나오네. 야, 이거를 내리냐? 가냐? 이렇게 재배팅 리벳 누르고요. 그냥 투 유닛으로 플레이어 사이드에 그냥 스테이 할게요. 저는 이제 오늘 세션은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이 세션 안에 제가 원하는 수익은 뭐 대략 뭐 한 10장 뱅커로 갔네요. 3단계 이렇게. 그래도 플레이어로 찍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난 플레이어라고 보는데 근데 어쩌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뱅커가 하나씩 나오다가 두 개씩 바뀌었잖아요. 가능성은 있죠. 2네. 오케이. 2대 3. 이렇게 제로 5대. 아 플레이어. 오케이. 장을 보자. 우선 한번 게임 기록을 한번 볼게요. 4만원 가서 패배를 했네. 내가 분명히 플레이어로 간 것 같은데 뱅커를 갔네. 왜 그랬을까. 오케이 플레이어 두 번 나왔고요. 요번에는 잠깐만 보자. 한번 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갬블을 많이 하십니까? 뭐 바카라, 블랙잭, 아니면 룰렛? 이 세 가지 모든 게임들은 공통점이 있죠. 당연히 이렇게 세컨 뱅커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8 유닛으로 8 유닛 뱅커 한번 쳐볼게요. 세컨이죠. 지금 뭐 둘둘둘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뱅커 두 개, 플레이어 두 개. 뱅커 조금 위험은 하죠. 네 번이 붙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처럼 뱅커 나오고는 플레이어로 갔긴 했는데 한번 기대는 해보죠. 여기 받을 때 리듀스가 됐죠. 졌네.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어로 갔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16 유닛으로 16 유닛 다음에 한번 갈게요. 플레이어 같은데 한번 쉴게요. 너무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죠. 이게 바로 온라인 배팅의 단점이자 장점인 거죠. 플레이어 갔으면 먹었네. 그쵸? 갈 거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어에다가 그러면은 그럼 배팅 들어갈게요. 어쩔 때는요 과감한 배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갔으면 먹었잖아요, 그죠? 과감하게 그냥 찔렀으면. 근데 그거를 1, 2초 동안 생각이 많아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과감한 배팅 하실 때는 그냥 치세요. 오케이, 1, 2, 3, 4가 와야죠. 15대 8 뱅커 승리죠. 졌고요. 오케이, 뱅커로 또 가냐? 오케이, 뱅커에다 가긴 갔는데 좀 헷갈리네요. 이 둘둘둘 하나 둘둘 이거는 근데 앞전에 여기서 뱅커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림 한번 봤어요. 이렇게 1대 5죠. 이렇게 2대 5 뱅커 승리.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 했죠. 요번에는 아 뱅커가 좋네. 이렇게 1유닛이죠. 시스템 전략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룰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기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한 번 정한 룰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렇게 나인 뱅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트렌드인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뱅커 내립니다. 또 그냥 어차피 못 맞히면 그때 꺾으면 되니까요. 우선은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타고 있으면 그쪽을 밀어주는 거예요. 1대 1대 4죠. 플레이어 카드 하나 받아요. 8대 4로 플레이어가 승리했어요. 오케이. 2단계 여기서 뱅커로 칩니다. 이게 중국점에서는 플레이어 쪽이라고 하는데 제 느낌은 그냥 뱅커 같아요. 3대 4고요. 플레이어 카드 받아요. 이렇게 뱅커 먹었죠. 이렇게 느낌대로 어쩔 때는 또 이렇게 가주는 것도 오케이. 이제 뱅커예요. 그러면 1유닛으로 뱅커 칩니다. 현재 12분 18초 지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번 단계에서 한번 수익을 얻게 되면요 영상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5 플레이어 카드 받고요. 뱅커 승리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은 한 13분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 룰렛 블랙잭이 게임이 잘 안 되신다 안 풀리신다 할 때는요 바카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느끼잖아요. 단 내가 전략을 꼭 세운 후에 시드머니 구축하시고 전략 만들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임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댓글에 보시면 친구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블랙잭, 룰렛, 바카라 요 세 가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께 라이브와 그리고 그 라이브를 가지고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라이브를 또 틀고요. 그리고 또 영상 업로드 그리고 쇼츠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략이라든지 팁 전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은 그때그때마다 알림이 울리니까요. 그때 방문해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